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펄펄펄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못 지워. 여러분 네. 좋은 거 사와서 어떻게 드셨냐면요. 색깔 왜 저래? 왜 이렇게 싱거? 이거 물 뭐야? 이렇게 드셨어요. 어떤 주스 드실 거예요? 좋은 거 사와서 어떻게 드셨냐면 거품이 그래서 내가 여보 갈자마자 빨리 오라 그랬지. 5분 뒤에 오면 어떡해. 10분 뒤에 이게 여러분 조금만 한눈 파는 사이에 갈색으로 둥둥둥둥 뜨거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먹었었어요 참고. 그렇지요. 근데 저도 참고 먹었는데 저희 엄마 보고 이거 해서 먹으라 그러면 나는 막 뭐가 자꾸 올라와서 이게 거품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속에서 뭐가 근데 고객님 그 거품이라는 것도 이 자연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영양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고속으로 싹 갈다 보니까 이 거품과 만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힘들어. 거품. 그러니까 이런 질긴 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공기하고 힘들어. 먼저 만나는 힘들어, 거. 힘들어. 근데 참고 먹었어. 원래 블렌더는 네. 억지로 먹어. 물 생기는 거 원래 맞아. 네. 거품 생기는 거 원래 그래. 그렇죠? 억지로 입 벌려 여보 빨리 그 배를 좀 봐. 그랬는데 네. 뭐 세상에 공기를 빼버리니까 진공으로 해버리니까 네. 레알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렇죠. 근데 가격이 SK스토어 단독입니다. 네. 여러분 베네프 원래 가격대 아시죠? 그리고 베네프가 원래 이런 가격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공 블렌더인데 20만원 중반대 월 2만 얼마에 진짜로 천연 비타민 가득하고 아주 엽록소 가득하고 파이토케미컬 네. 효소 가득한 진짜 베기 주스 먹고 싶어요.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네. 공기가 블렌딩을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과를 껍질을 깠습니다. 일부러. 네네네. 왜냐하면 네. 제가 바로 한번 눌러볼 텐데 리듬 블렌딩을 바로 누르면 얘가 쭉 내려와서 위에서 딱 컨테이너를 위아래로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블렌딩이 되니까 재료의 순환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하고 만났을 때 고객님 색이 싹 변해요. 그렇지 사과는 더 그렇지. 그렇지. 네. 왜? 우리가 사과 깎아놓고 나면 색이 싹 변하잖아요. 갈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산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맞아. 공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도 좋다고 많이 먹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좀 더 건강한 주스, 진공을 만났을 땐 달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우선은 칼날과 모타가 남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거 육중의 칼날. 스테인레스로 딱 되어 있어서 이게 분당 2만 3천 번이 돌아가면서 갈아줍니다. 옆에 있는 이 모터가 힘있게 돌려줘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블렌딩이 잘 되는데 이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얀색 위, 뭐 우엉이나 마나 이런 뿌리채소들도 보이는 갈면은요, 갈고 났는데 색이 좀 바뀌었어. 이런 거 우리가 좀 느끼고 살아야 돼요. 맨날 느껴. 근데 그냥 마신 거야. 그냥 먹는 거지. 좀 갈변되는 거 뭐 어때?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갈변되는 거 어느 네. 정도 비타민이 100개 있으면 50개, 60개가 버려져도 네.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산화돼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쭉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잘 해주세요. 아까 그 색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왜 갈색이야? 왜 갈색이야? 제가 아까 넣을 때는 사와 이 색깔이었어요. 맞아. 뽀얀 색깔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1분 시간 동안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과일은요, 과즙과 과육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과육 안에는 우리가 식이섬유, 섬유질 아니면 파이토케미칼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갈리면서 공기하고 만나면 층이 되고요.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렌지도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스 먹지만 요 즙만 먹으려고 그러죠. 물론 이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통째로 먹고자 하면 이런 식이섬유도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린 스무디 많이 드시죠. 네. 그린 스무디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이섬유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그 영양소 중에서 공기를 만났을 때 보세요. 이게 층이 만들어지고 맞아. 이게 지금 보시면 막 물하고 바뀌고 어어? 진공 블렌더는 퓨어한 블렌딩. 뭐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물과 과채소, 야채소, 과일 딱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런 게 네. 우리 집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아우 싱거우니까 꿀을 넣어야지. 아우 꿀
꿀 먹으려고 채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나는 배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돼서 건강하게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거기다가 꿀을 넣고 칼로리를 높여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각각의 채소 각각의 과일을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영양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열을 대면 안 되는데 그거를 볼까요? 공기랑 만나면 안 되는데 그걸 공기를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어머 이거는 빛을 만나면 안 되는데 빛을 네. 막 만나면 100가지 중에 몇 가지는 다 우리가 버리고 먹는다고 보셔야 그러니까. 돼요. 공기를 빼는데 네. 그럼 얘가 어느 정도의 진공력을 갖고 있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면 진공의 고객님 위쪽에 촥 내려옵니다. 이 유리 용기. 그러니까 건강 주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인 유리를 선택했고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초코파이 안쪽에 있는 머시멜로우에서 공기가 쭉 빠지는 모습이에요. 야, 여기 있는 공기를 공기를 뽑아내는 거죠. 왜? 난 공기가 싫거든. 그렇지. 왜? 공기가 나를 못 살게 굴거든. 왜? 맞아요. 공기 때문에 그 좋은 천연 비타민, 그 좋은 효소, 그 좋은 파이토케미컬 공기가 문제였어? 맞아요. 여러분 적과에 동침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적들을 내보내세요. 지금 내보내고 있는 어머 세상에 초코파이 이렇게 됐어. 보세요 고객님. 네. 제가 바로 한번 진공 블렌딩을 해볼 거예요. 네. 지금 저렇게 진공이 되는 와중에 진공이 되고 나서 블렌딩이 싹 들어갔을 때 이 색깔을 비교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자, 지금 보시면 사과는 진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느낌이 달라요. 진짜 아니, 달라요. 가라앉아 있는 중계적으로 네. 오롯이 이 색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고객님 정말 이 진공 블렌딩은 앞으로 트렌드적인 걸 떠나서 더 건강 주스에 있어서 맞아. 필수 조건.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요. 네. 이제는 비타민을 한두 개 먹어도 되는 나이가 아니야. 이미 몸이 망가졌거든.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비타민 네. 약한 거 말고 우리 비타민 살 때도 500mg인지 1000mg인지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먹잖아요. 맞아요. 한 잔을 잡수시더라도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염록소 여기 효소 가득한 거 네. 진짜 100으로 드셔야 돼요. 좀 더 건강한 네. 거. 그리고 좀 더 신선한 거. 네. 우리가 마트 가서 진공 포장돼 있는 거 왜 사요? 더 신선하라고. 신선하니까. 에이. 신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양분이 안쪽에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공 블렌딩을 했을 때 아까 뭐 리얼 블렌딩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퓨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정말 순수한 블렌딩. 그래서 고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 진공 풀리는 초코, 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해볼까요? 초코부터 보시면 고객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진공을 풉니다. 쭉. 이 정도의 공기가 너무 신기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주스 차례예요. 네. 제가 이걸 빼가지고 고객님 이쪽으로 옮길게요. 옮겨서 좋다. 우선은 진공 풀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으셨죠? 들었어요. 자, 그리고 뺍니다. 네. 빼고 이걸 고객님 따라 볼게요. 와, 색을 보세요. 와, 자, 그러면 고객님 와. 우리가 사과를 제가 여기다 딱 놓을게요. 사과를 네. 딱 이렇게 놓으면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쪽이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신선한 주스. 이게 바로 진공 블렌딩이에요. 자, 앞쪽에다 제가 그 컨테이너에 있던 걸 동시에 따라 볼게요. 따라 봤을 때 고객님 딱 색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거 먹겠냐는 거예요. 진공이요? 저는. 근데 고객님 에이. 우리가 한 번 주스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아침마다 아니면 하루 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 먹어. 그러면 매번 먹는 주스인데 그때 조금씩 쌓이는 이 신선도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못해 비타민 네. 알약으로 사더라도 그 500인지 1000인지 2000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함량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부드럽게 드시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맛 생각하셔야 되고 영양 생각하셔야 되겠죠. 거품 부글부글 나서 나 못 먹겠네. 색이 변해서 나 어떡하니 참고도 이 참고 이거 침 다 분리되는 거 참고 잡수셨어요. 근데 저는요 네.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나 지금 마셔도 될까? 드셔도 돼요. 먹고 싶어요. 저 먹으면서 완전 홀딱 받는 게 보통 한 방송 17년 18년 하다 보면 저희 집에 블렌더 15개 있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맛있는 어머 주스는 진짜 어떤 주스든 우리가 자연을 통째로 먹어야 되는. 통째로. 통째로. 너무 네. 맛있어. 아, 저는 진짜 이 진공 블렌더를
아, 뭐라 그럴까? 블렌더를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 선택하실 거 트렌드에 조금 앞서게 진공 블렌더 하시면 후회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 한 잔을 먹어도 진짜 베기로. 아, 맞아. 진짜 진짜 베기. 버리는 거 별로 없이. 리얼. 리얼로. 자, 컬러만 선택하세요. 저희 시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셔야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 더 드리는 시간. 네. 자, 죄송합니다만 월 2만원대 여러분 이미 우리 몸이요. 오장육부가요. 정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네. 정말 좋은 영양소와 정말 좋은 파이토케미컬 천연의 비타민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잔을 먹어도 진공으로 진짜 배기로 레알 리얼 이거 무슨 주스다? 참 주스 이런 거 잡수셔야 되는 시간. 문제는 맞습니다. 방송 끝나면 이렇게 못 드린다는 고객님, 거. 고객님 가격적인 가격 좀 보세요. 최종 네. 혜택가가 265,050원. 아, 너무 좋아. 네, 이 가격 꼭 좋아. 가져가십시오. 너무 좋아. 여러분 네. 건강하십시오. 아프면 누구 손에? 내 손에입니다. 건강하셔야죠. 저희 방송에서 모든 조건 챙겨드리니까 시간 확인하시고 자동 주문 전화로 넘어오세요.